민주당도 참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7일이죠. 7일 날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개따르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당헌 개정, 그리고 이 총선 룰을 바꾸는 이 당헌 개정을 강행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전에는 대의원하고 이 권리당 간의 표 등가가 60대 1이었다면 그걸 이제 20대 1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당원, 개딸들의 목소리,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그만큼 커진 거죠. 사실상 이재명 사당화 또는 개딸당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혁신이, 김은경 혁신이 안중에 다 채택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네, 권리당원 권리 강화. 예. 요것만 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예. 이재명 일당 체제였는데, 예. 더욱 그게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욱 의원인가요? 이게 말은 직접 민주주의 운운하는데, 예. 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주 작은 나라, 예. 조그만 민주주의에서는 맞죠. 뭐 그리스, 옛날에 고대 그리스라든가, 예. 뭐 아크로폴리스 한 5만 명 정도 되는 나라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SNS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그다음 이런 포퓰리즘 강화돼 있고 이런 데서는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은 있죠. 인민 민주주의, 인민 예. 민주주의가 결국 독재입니다. 북한이 예. 북한 국가 명이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예, 예. 이거는 결국은 인민의 힘으로 정치를 통치를 하겠다. 예. 그 인민이라는 건 구체화가 안 돼요. 북한 주민이 2천만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수대 의사당이 다 모입니까? 결국은 김정은이가 인민의 뜻을 독점한다는 그걸로 해서 독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치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이번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투표 문제 예. 이것을 고쳤다 하니까 그럼 국민이 누구냐 이렇게 예. 묻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민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말이죠. 예. 예. 뭐 그 당 문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국민의힘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떤 그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백병전은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 독재 정당으로 가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 독재 정당으로 가는 게 일견 밖에서 보기에는 예. 아주 뭐 효율적으로 원래 예. 독재가 효율적입니다. 예. 효율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민심을 전부 다 그 상실하는 그런 걸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독재라는 거는 왜냐하면 자기들만 옳고 모든 게 자기들 위주로 나가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그 당헌을 고친 거 있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잠시의 승리는 거둔 거죠. 어떤 자기 1인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반명 비명의 어떤 견제를 갖다가 완전히 묵살시키는 그런 건 했지만 이게 결국은 이 당의 장기적인 어떤 수명을 보장하냐 그건 아니고 결국은 이게 분열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왜냐하면은 뭐 이름이 뭐였죠? 다섯 명인가 몇 명이 와가지고 이름이 창조 뭐였죠? 원칙과 상식인가요? 예. 뭐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당에서는 더 이상 그 있을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재명 당에서 이번 당헌 개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을 자리가 거의 다 없어진 거죠. 없어졌다고 봐야죠. 나와야죠. 벌써 뭐 이상민 의원은 탈당했지만은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당헌 개정으로 비명 반명의 어떤 탈당 그게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일당으로 개인 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한 게 국민의힘은 무능해서 지금 문제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독재적인 성향으로 굴러가니까 이게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양대 거대 정당이 다 이게 어떤
당 내부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예.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길로 계속 가니까 예. 우리 국민이 어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투표날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노예로 산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칙과 상식이라든가 당내 비주류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 있다고 할까? 뭐 밖에는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상임 고문들이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이분도 전 대표고 김부겸 전 총리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만 해도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해가지고 어디 뭐 설 자리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신당 창당을 적극적으로 아마 예. 신당 쪽으로 기울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엊그제 뭐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마냥 시간을 끌면서 연기를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신당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을 지금 낳고 있는 네. 것이고 정세균 전 총리만 해도 아주 침묵을 지킨 분이었는데 내 평생 이렇게 정당 생활하면서 민주주의가 이처럼 실종된 정당을 처음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낙연 대표가 전달한 것 보면 당 상황에 대해서 상심하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지금 다시 병리병으로 비례대표 돌아가야 하는 데 대해서 붕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총리들이 네. 다 전직 대표 총리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부심력이 아닌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제 관심사는 뭐 새 총리가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여기야말로 진짜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원조 민주당 그리고 저거는 개딸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분 다 네. 정치 오래 해왔고 네. 그다음 어느 진짜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민주당의 뿌리들이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만 아니었으면 그거는 뭐 그냥 듣보잡 아닙니까? 네. 그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굴러온 돌인데요. 네. 어떤 포퓰리즘에 입각한 개인적인 어떤 팬덤 하나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사실은 양자 비싼데 네. 그 친자들은 전부 다 지금 쫓겨나 거나 예. 밖에서 그냥 그 있고 여관 생활하고 예. 그 이상하게 들어온 사람이 지금 집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안방 딱 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부로 진짜 민주주의 정당을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뭐 더불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자 빼야 된다고 옛날에 그 고 교수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더불어 독재당이나 더불어 탄핵당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세 분이 이제 그 또 세 분 간의 또 이해관계가 또 그 엇갈릴 수 예. 있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또 뭐 아직도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예. 김부겸 뭐 전 총리도 그걸 포기했다고는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계 예. 은퇴를 선언했지만 언제든지 그러니까 다시 복귀할 예.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고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심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명 반명을 제한 나머지 지금 눈알만 굴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김기현도 네. 마찬가지 네. 아닌가요? 아, 제당 안 쪼개지나. 쪼개지면 우리가 어부지리로 네. 일당 될 수 있어. 아, 눈만 굴리고 있겠네요. 예. 네. 그래, 그런. 눈만 식의... 굴리는 게 아니라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된 이유가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위기 때문에 그렇다. 네. 위기가 있으면 있죠. 이 점점점 껍질 속에서 껍질을 강화해가지고 그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예. 보호 본능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당헌 개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당화를 엄청나게 더 공고히 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사법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나의 방패로 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유창훈 영장전담부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대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금 비민주적 정당으로 변모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기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불행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대권 후보로 밀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집권 5년 동안 여러 가지 실책 뭐 탈원전 뭐 있다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등장하게끔 도와준 거. 네. 실제로 도와줬는지 그게 뭐 반사적 이걸 도와준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의 어떤 낙마로 인해서 아 이런 사람이 계속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당이 운영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정당만 안 되면 괜찮은데 정치 자체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특히 대연제 개편 문제는 예. 전당대회와 관련된 룰 아닙니까? 예. 그건 내년 8월에 전당대회니까 그때 가서 고쳐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하는지 또 하나는 공천 룰도 지난 그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그 후에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게 네. 되어 있고 자기들이 무슨 100년 정당인가 만든다 이거 공천 시스템을 네.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무슨 줄석이라든가 무슨 낙하산 이런 거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딱 지금 현재 20% 되어 있는 것을 30%로 올려버렸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대부분 비명 사람들이 경선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30%를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경쟁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명 입장에서는 이거 다 우리 떨리려나 하기 위한 이게 그래서 음모 아니냐. 또 하나는 절차적인 것도 지금 대의원제 개편 문제와 총선 룰 문제는 서로 다른 안건 아닙니까? 그걸 딱 묶어가지고 한 번에 찬성 아니면 한 번에 반대하도록 개딸들은 대의원제 개편에 100% 찬성하니까 같이 묶어놓으니까 다 찬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예. 찬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안건이 다르면 따로 그렇죠. 분리해서 예. 이 투표를 해시하는데 이 총선 룰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하라고 하니 이게 또 6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이게 정말 절차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비명이나 반명에서 또 가처분 신청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 결국은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지금 시도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한테 위기가 없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거든요. 예. 본인이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번 내년 총선 예. 뭐 200석, 180석 이야기하면 총선 결과 누가 그 예측합니까? 모르죠. 한 140, 20석 돼봐요. 예. 이재명 대표 당장 물러나야죠. 당장 물러날 뿐만 아니라 예. 예. 어떤 그 사법 리스크에서도 엄청난 리스크에 봉착이 됩니다. 당장 깜빵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내년 선거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자신 있다 하지만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히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현역 의원 감산율 네. 지금 10% 높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원외에 있는 진짜 친명 뭐 현근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 공천 주려면은 지금 아 나 지금 친명입니다 하는 사람도 이 관심법을 통해서 볼 때 관심법 예. 누가 기침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나 친명이라고 딸랑딸랑 해도 확실히 못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예.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수박으로 수박입니까 호박입니까 수박. 감별된 사람을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예. 어떤 이런 공천을 하기를 변경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대를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에 총선에 졌다 건다면은 다음에 친명이 이 당권을 그렇죠.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고쳐놓으면은 어느 경우에도 설사 지더라도 이기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당대표 유지해서 당권을 쥐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방탄이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공천이 눈앞에 있으니까 뭐 의원들이든 뭐든 어떻게 말해요? 그걸.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무리한 거다 하지만 몇 명 이 비명계 의원들만 나오고 꽥소리를 질르기는 질렀지만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보니까 예, 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는 거. 결국 67% 찬성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뭐 권리당원 뭐 중앙위원들은
주로 이제 현역 의원이고 또 상임 고문 또 중앙 당직자들이니까 사실상 친명들이 그러니까요.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면서 이재명으로서는 자기 당으로 그냥 이재명 당으로 확실히 못을 박은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당 이름이 이제 앞으로 재명인의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재명인의 당으로 고치면은 예, 그래야 할 명실을 상부할 것 같아요. 예, 개딸당이나 재명인의 개딸당은 당으로. 개딸당은 좀 그 발음이 조금 부적당하고 예. 재명인의 당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거기에 예. 만약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부겸 전 총리가 붙으면 영원함이 예. 연합하는 모양새가 되고 명분이 되거든요. 폭발력이 크죠. 폭발력이 시너지가 크게 크죠. 나고 그럴 경우 자칫하다가는 이거 큰일 날 가능성이 예. 있다. 총선에서 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물러나고 이 당권마저 잃으면 자기가 설 당이 없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 무리수를 둔 거라고 봐야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참 지금 대통령실이나 더 잘해가지고 네. 이런 걸 갖다가 혁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자기 내부 문제로 지금 내년 총선에 지금 곤혹을 겪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이년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대표님 험난한 정치 잘 배우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비아냥. 옛날에 뭐 이주일 씨 말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코미디 잘 보고 갑니다. 했다 그러더니만. 네.